아버지 한량없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종의 입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며 영혼을 일으키게 하시며 살리게 하시며 생명과 능력을 공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화 감동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큰 귀로 그대로 담아 드리시도록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실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수고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또 소리 질러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자, 3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손을 듣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났으며 태어났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앉으시고요.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들춰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지. 드러내신다. 이 비를 한다는 것은 드러내신다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 또 정확한 말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지성이 깨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니까 법이라는 금방 알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신약에 와서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셨는데, 율법이라는 법으로, 신약에 와서는 진리라는 법으로 드러내시게, 법으로. 진리가 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법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가 육권 해석을 갖고, 모세가 받아서 육권 해석을 하며 해가며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둘다 하나님 말씀이며 둘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율법이 법인 것처럼 진리도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진리도 법이에요. 법.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진리도 법이다. 그러니까 보통 율법과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과 진리라는 법. 율법과 진리라는 법.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과 진리라는 법. 율법과 진리라는 법. 그렇죠. 보통 율법과 복음 하는데, 율법과 진리라는 법, 이렇게 나눠요. 이거 이제 다 여태까지 아는 사실이고, 또 이제 웬만하면 바깥에 교회들 또는 이제 대개한 사람들은 다 터득한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그걸 좀 넘어서서, 좀 넘어 조금만 더, 요번 시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조금만 더. 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진리에 대해서, 우선 예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이때가 진리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너희가 진리에 가면, 이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살피리라. 이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치적인 자유, 민주화, 자유,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자유고, 한시적인, 육체적 자유를 말하는 거지만, 자,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정말 진리와 자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 자유. 진리를 알아야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태까지 잘 배우신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요, 그다음 이 마귀로부터 자유. 유명한 구약의 악순환 말씀드렸죠. 구약의 악순환. 내가 죄를 져요. 그 율법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누가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하면은 누가 고소, 누가 참소해요?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 뭐 하실 수 없어요? 뭐안 하실 수 없어요? 파니시먼트, 벌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세 가지 징벌이 뭐냐면,
그리고 죽여라. 안식일 보면 죽여라 하는 죽이는 것이고 좀 약한 게 병이고 가난인 겁니다. 이 구약의 악순환. 악순환. 내가 범죄하고. 그러면 율법이 정죄하고 그럼 마귀가 참사하고 하나님 형벌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구약의 악순환. 여기서부터 다 이해한다 봐요. 자,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고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리는 영원한 새 것이다. 영원한 새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놓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새 것이에요. 영원한 새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벌써 다 있었어. 지금 있던 것들은 지금 새 것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전에 있던 것이야. 지금 무슨 테슬라의 전기차 새것 같지만은 그건 조금 후에 낡은 것이 됩니다. 낡은 것이 돼요. 무슨 이 신세계 4차 혁명에서 막 뭔가 쏟아지죠. AI 혁명 같은 게 있고 지금 아주 그냥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지지만은 이건 금방 또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새로운 거.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씩 강조했지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 진리만이 속이지 않아요. 뭐가 속이지 않는다고요? 예?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뭐가 속이지 않는다고요? 진리만은 진리만 속이지 않아요. 앞에 우리 김정 열사님 또 이용 수사님 다 여자분들 있어요. 내가 여자라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이는 겁니다. 저 이상한 소리 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겁니다, 그건. 그러나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여자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여성 동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실, 우리 팩트 체크라는 거 있죠? 하나의 사실이지만은 그 영원한 사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뜨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남자였던가, 여자였던가, 내가 인도 사람이었던가, 저기 체코 사람이었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영혼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혼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여자라는 사실, 나는 그렇게 이제 100년 동안 내가 여자로 살았고, 여자라는 사실이 진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것은 도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사실이란 말이야,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사실. 그 사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만이 당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얼마나 헌신하고 진리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 사실만이, 이 분량만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일도 결국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자라는 그 사실로 그것만 거기에만 완전히 순종해놨고 또 내 아들 딸들 내 식구들 거기에 헌신하려고 그렇게 애를 다 썼어요. 우리 김석 권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내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였어요. 내가 세상을 뜨는 순간 그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뜨는 순간 그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나와 진리를 관계해서 맺어졌는가? 진리를 관계해서 내가 진리를 가르친 제자였는가? 그들이 내 제자였는가? 이것만이 중요하게 남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몇 자였던가, 얼마 몇 센치였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
그가 이집트 사람이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진리만은, 진리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만은 영원한 새 것으로서, 진리만은 영원한 것이, 영원히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당신에게 남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만큼, 진리에 순종하는 만큼 이 사실을 정말 여러 번 반추해서 오직 진리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그 진리와 관계된 사람, 진리와 관계된 사람, 진리를 나를 가르치는 사람, 진리로 나를 독려하는 사람, 또 내가 진리로 양육하는 사람,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만 남는 거예요.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그 말은, 우리 김전 여사님 앞에 계시죠? 믿음 없고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누구누구누구, 우리 가족의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집안 식구가 원수다 하는 말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탕진해 버렸죠. 자, 이 사실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빨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가르침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프랙티컬한, 리얼리스틱, 가장 실제적이어야 된다. 실제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실속을 강조해요. 실속을. 그래서 저는 제가 실속을 강조하고 실속을 늘 가르쳐 놓고, 야,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 가나에 저와 같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한몇년 전이에요. 한 5년 전인가? 자기가 목사 안수 한 사람은 89명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별 실속 없이 일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제 루안다 목사님, 저번에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가 160명을 모아서, 우리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인데, 아,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 말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닥터 신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문자 하나 넣는 거지. 근데 참 묵묵하고, 아유, 정말 부자란 말이죠. 농장이 두 개, 농장이 두 개. 소가 50마리고, 부자죠? 아, 부자란 말이죠. 근데 부자 티도 안 내고, 부자 티도 안 내고, 나중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또 막, 여러 가지, 얼만큼 사람 100명 이상 모아주시오 하고 막, 사실 닭달도 못했는데, 예? 다, 코비드 상황에 누가 100명을 요구한다는 건참 웃기는 일이거든요. 한데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그래서 160명 와서, 첫날 160명 와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음날 12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왜 첫날에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 줄었어요? 하고 나중에 좀 망설이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자체로 줄인 거예요. 그 관리 능력이 한계가 저한다 해서, 예, 이번에 또 부룬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부룬디도 가자 했는데 우리가 못 간다니까 또 금방 포기했거든요. 말도 없어. 예? 한마디 하면 그걸 통해요. 그 요번에 이제 언제 부룬디하고 콩고 갈수 있으면 가고, 그 토고에서 그 목사님 거기도 이제 100명이 넘었나 그랬잖아요. 토고에서 아직 끝나자마자 계속 토고에서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자꾸 그냥 가만히 싹싹 비는 거예요. 근데 토고에 비자가 그게 힘들어서, 그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나. 토고에 우리 대사관이 없이 뭐 불란서나 어디 가야 되거든요. 콩고에서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룬디하고 콩고를 또 말해서 거기서 토고 비자 받아서 토고에도 갈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훌륭한 목회자 코디를 만나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제가 먼저 했던 사람들 뭐할수 없지만은 우리 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새로 시작하는 그 코디 목사님들에게는 아예 세미나 끝나고 나서 특별한 사례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완남 목사님은 너무 잘해주셔서 바로 제가 참 속으로 감동해서 비록 이제 한국에 왔지만은 그냥 이렇게 사례도 없이 왔지만은 그냥 얼마라도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데 실행은 옮기지 못했죠.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실제로 우리 잠언 어디에 보면 제가 뭐 왕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런 말씀 있어요. 19장 1절인가요? 왕의 마음은 보화 같아서 저수지와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 뭐 어떻게 만약에 또 옛날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제가 뭘 누구에게 살해하고 싶어도 막으시기도 해요. 얼마든지 많이 막으셨어요. 많이 막으셨어요. 심지어 가서 이렇게 살해 준비해서 갔어도 그냥 줄 필요 없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주고 목사님들 누구든 안 주고 다시 반납한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근데 여하튼 그분에게 이렇게 얼마라도 살해하고 싶었지만은 그분이 원래 부자라 그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는 그걸 이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여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서 느끼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됐는데 이번 다시 연락해서 이제 탄자니아 잘 끝났다고 부른 뒤 물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보니 이제 100명 이상 200명까지를 말한단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100명, 200명을 또 모은단 말이죠. 그 목사님 목회자들만.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토고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언제 오냐, 우리를 잊지 말라 하고, 토고를 잊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비숍 안수, 이것이 아마도 첫 출발, 첫 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 이전에 여러분, 비숍 안수 받기 이전에도 오늘 새벽에 아침, 그 한밤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 작은 교회고, 저는 작은 목사, 이전에 기배연에서 그게 바로 기배연에서 누가 나를 알아준 사람이냐 누가 수목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았지만은 이분은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필리핀 에반젤리 목사님이 중간에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김지원 목사님도 연락했고 저도 아우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동역하게 됐고 누가 우리 작은 교회를 알아주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같이 참 미련하고 작은 자도 잊지 아니하셔서 그냥 묵묵히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라고 하나님 은혜 무한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그말은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느리고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정광석화처럼 일하시는 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배움을 잘 들이시고 잘 흡수하셔서 온몸으로 순종, 온몸으로 실천하세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도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어느 대학 과제 있어요? 뭐랄까요? 진리는 나의 빛. 그렇게 진리를 추구한다. 학문적인 진리, 학문적인 어떤 궁극적인 이치 이런 걸 말해요. 학문적인 이치, 학문적인 법칙, 원리, 원칙. 예를 들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왜 사과가 떨어지나? 사과가 위에서 왜 땅 떨어지나? 별거 없는 작은 사실에 주목해서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그런 원리를 발견했단 말이죠. 이런 진리, 학문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죠. 그러나 이 과학적인 진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모든 이치를 다, 물질 세계의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먼저, 양자역학, 무슨, 누구죠?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특성이란 일반성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또 소립자 이론들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서 파장 이론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냥 옛날 일로 벌써 돼버렸잖아요. 과학적인 학문적인 근극, 이치, 원리, 원칙.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자꾸 추구한다 하죠. 근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 원칙을 막 찾지만은 결국은 또 변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 만물의 이치, 그런 근극적인 이치,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자연의 이치, 학문적인 진리, 과학적인 법칙, 원칙 이런 것들을 막 뛰어넘는 막 초월하는 하늘에서 온 우주 바깥에서 온 새로운 원칙, 새로운 법칙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서 온 물질 세계 모든 원리 원칙 과학적인 법칙 사물의 이치 이런 걸막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법칙 새로운 색다른 법칙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이치 바로 예수가 이 진리요. 예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예수 하신 모든 일이 또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학문적인 진리, 학문적인 이치를 말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통용되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리 원칙, 모든 법칙, 자연의 모든 법칙 이런 것들을 막 뛰어넘는 그래서 슈퍼네이처한 초자연적인 사물의 모든 이치를 막 뛰어넘는 색다른 법칙, 색다른 원리가 나왔으니. 하늘에서 왔으니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까는 율법이라는 법에 대응하는 진리라는 법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이제 과학에 대응하는 과학적 진리에 대응하는 성경의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 대응하는 진리, 성경적 진리. 따라하세요.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자, 그렇게 해놓고, 과학과 믿음. 과학과 믿음. 과학과 믿음. 과학과 과학과 믿음. 믿음. 과학과 성경의 진리. 과학과 성경의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과학에 대응하는 성경적 진리. 그렇죠. 아까 율법과 진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율법과 진리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과학과 진리, 과학적 원칙과 진리라는 색다른 법, 이걸 이제 대응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빨리빨리. 마태복음 8장.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잘 들었으니까, 이제 막강하게 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다 아는 얘기예요. 막 물결이 풍랑이 몰아치고, 이 파도가 물결이 막 올라오는데 흉용하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잔잔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원칙, 어떤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진리라는 새로운 법칙, 우주 바깥에서 온, 하늘에서 온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원리에 의지해서 하니까, 의지해서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해졌노라. 당신도 이 진리라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원칙, 곧 예수 말씀,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이 진리라는 새로운 법칙, 새로운 원리에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유명한 무리로 걷는 예수, 무리로 걷는 베드로, 제가 신학교 때, 이 얘기를 갖다가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우린 과학을 무시하지만은,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돼요. 과학이 우상화된 시대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못 듣다는 꿈뻑 죽지만은, 사실 과학자들도, 의사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반이 탄탄하지도 못합니다. 절대 하실 수 없어요. 자, 과학적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법칙은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미쳐버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새로운 법, 우주 바깥에서 온 새로운 법에 의지하니까 예수께서도 걸으시고 베드로도 걷더란 말이죠. 진리라는 색다른 법에 의지하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적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있는 거, 진리. 우리의 믿음 바로 진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주 바깥에서 온 하늘에서 온 새로운 법, 진리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막 초월할 수 있고 막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문둥병자가 온몸이 문드러져 버린, 정말 온몸에 감각이 다 날아가 버린 흉측한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는 깨끗이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라이인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대단한 영감이죠. 사람 말 한마디면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여태 모든 의사들이 나를 고치지 못했으나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죠. 자, 진리는 할수 있단 말이죠. 과학은 네 몸이 문드러졌는데 네 감각이 이제 사라졌는데 또그 뭐죠? 중국 병자 너가 이미 마비됐는데 너무 탄자니아에 가니까 군노동장이 그렇더라. 자기 와이프가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당했다고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이 낮았다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마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돼. 그러면 그 다시 회복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사실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진리라는 색다른 법, 이 우주 내에 있는 의학이라는 법칙에 있어서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벌써 시간을 놓쳐버려. 이건 안 돼요. 안 돼. 네? 이건 안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의 법에, 진리라는 색다른 법에, 하늘에서 온 색다른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 이 진리의 법에 순종하라. 진리의 진리라는 새로운 원칙, 새로운 법칙. 우주 바깥에서 온 너희가 구경도 못한 우주 바깥에서 온 새로운 하나님 신 새로운 법칙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러라 하니까 속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당신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실천해보란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정말 믿음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속에서 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당신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는 당신의 성격을 막 싸맣게 하고 이상하게 하는 그런 귀신들도 막 쫓아서 안 보이는 귀신도 막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멀쩡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이 진리라는 색다른 법을 당신은 배웠어요. 이 법에 의지해서 이 법에 의지해서 이 법을 막 사용해서 자유하시라니까 탈출하시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나사로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건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새로운 법, 진리라는 새로운 법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나오나라 하니까 진리라는 새로운 법칙을 믿는 것, 믿음으로 했다면은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이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느새 우리가 이 과학적인 머리가 과학적으로 되어버려서 과학으로, 이론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론으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내 경험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 세뇌가 돼 있단 말이죠. 하나. 하나에서 온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는 저를 진리로 좀 세뇌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가끔 해요. 아, 나도 안 되겠다. 다른 사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당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경 목사님, 의심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불안이 많으시죠? 두려움이 많으시죠? 그걸 다 진리로 진압하셔야 돼요. 진리로. 얼마나 당연한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어설프게 그러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감정, 저런 분노, 이런 섭섭함 여러 가지가 막 올라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요? 아이고, 대답 잘하세요. 그런 건다 이걸 갖다가, 자, 오직 진압하시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다 진압하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 우리 믿음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진리는 아까는 율법과 진리라는 율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진리라는 법을 태용시켜서 봤지만은 이제 세상 과학이라는 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색다른 법칙, 색다른 원리라는 관점에서 이 진리를 알면은 당신 막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의지해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일을 하신 것처럼 진리에 의지해서 다할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많은 문제를 진리의 길을 다할수 있어요. 예? 사람의 힘을 할수 없어요. 얼마나 막강하냐면, 근데 저도 이 생각을 자꾸 한다고 하죠. 누구든지 이상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하며 의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내가 우연히 어떤 동영상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막그 명령해서 몇달 지나서 이 산이 이제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이 산을 헐어 갖고서 저 바다 간척 사업하고 하는 걸 이렇게 흙으로 흙트럭 그러고 흙이니 뭐 이런 거다 날라가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사람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그래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 일은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하면 됐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니까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당연히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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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당장 날라가도 그렇게 되든 당장 바위가 쪼개지고 산이 갈라져서 그렇게 되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이 엘리야도 안 읽어봤나 봐요. 엘리야의 그 장면도 안 읽어봤나 봐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이 안 나지만 안 나실까 봐. 자, 엘리야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가리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그냥 막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강한 바람이 부는데, 아, 너무 재밌죠. 자, 열왕기상 19장. 이걸 자꾸 비유로 말하고 자꾸 이상한 이론으로 뭔가 깊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걸 듣지도 말고 읽지도 마세요.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아 내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것처럼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더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파워풀 윈드, a great and powerful wind. 강하고 크고 강력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숴버리더라. 이렇게. 정말 이 산을 이렇게 부숴버리고 바위를 순식간에 쪼개버리든지 아니면 씨를 거쳐서 서서히 날리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네, 바로 그 직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말 한마디로 저주하시니까 그대로 마른 거죠. 네. 바람과 파도가 중요할지라도 물결이 막 무섭게 올라와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바람아 멈추고 파도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순식간에 팍 사가 들어가는 거죠. 진리라는 색다른 법칙, 색다른 원칙, 과학을 능히 능가하는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고도 남는 이 법칙에 의지해서 당신은 정말 많은 이적을 세워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과학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과학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적으로 어떻다, 의학적으로 뭐 어떻다. 아주 그냥 팍 죽어버리는 쥐가 팍 죽는데 의학과 과학은 정말 구멍이 숭숭 난 그런 인간이 발견한 법칙에 불과하며 그것도 백보의 양보에서 그래 과학이 다 맞다 의학이 다 맞다 해도 그것들은 이 세상 짧은 당시 몸은 100년 내 물질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법칙이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통용될 수 없는 오직 진리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며 영원히 통용되는 그런 하늘에서 온 법칙입니다. 예수요, 예수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진리예요. 바로 그 법입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